그리고 지금 그리는 건요, 저랑 2mm로 그리는 거예요. 사실 치수가 다를 수도 약간씩. 이건 규격치 보고 그리셔야 되거든요. 그거는 그냥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간단하게 그리는 걸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부분 있잖아. 이 부분이 나사가 들어가야 돼. 나사. 나사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, 거기 도면에도 있지만, 프린트물에도 있지만, 두 줄로 그려, 두 줄. 한 줄을 그리고 밑에 또 하나 또 그립니다. 두 줄로 표기하고요. 그 두 줄은 어떤 의미냐면, 아까도 얘기했다시피, 그 나사라는 거는 나사산이 감겨져 있다고 했잖아요. 두 줄이라는 거는 처음에 바깥에 보이는 요 나사산 끝점 있죠? 모서리점. 얘를 기준으로 그린 거고요. 이게 첫 번째고. 그 다음 두 번째는 골지름이라고 해야 돼. 여기 안쪽에, 요 끝점. 이 기준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. 그래서 한 줄, 두 줄 해서 이 나사산 크기를 표현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 제도를 진행합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. 그럼 우선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. 요거 피치를 C값으로 적용하시라고 해서 CHA 엔터 하시고 D 엔터 하시고 그 다음 1.25 엔터 하시고 엔터 한 번 더.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못따기를 주시면 돼요. 여기랑 여기 이렇게 못따기를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못따기를 완료해 주시고, 그 다음에는 요 나사산은요, 나사산을 뭐 정확하게 그리시려면은 그 규격집을 보고, 요기 골 깊이를 계산하셔서 요 골 깊이만큼 그려야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, 설계하는 입장에서는.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, 그 요 못따기 있잖아요. 이 못따기의 시작점을 찍고 이렇게 쭉 거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나사로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두 줄을 거주시고, 그 다음에 얘는 가는 선이에요. 안에 안 보이는 선은 무조건 가는 선으로 합니다. 보이는 선은 굵은 선이고요. 안쪽에 안 보이는 부분은 가는 선을 표시해요. 이렇게 해서 두 줄을 거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불완전 나사라고 해서 나사가 중간에 이제 끝나거든요. 지금 보이는 요 프린트물은 이제 불완전 나사라고 해요. 이 불완전 나사는 중간에 끊기면서 살짝 그 대각선을 살짝 위로 올려주면서 끝내주는데, 우선 나사의 거리값 요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. 우리가 아까 여기를 한 20 정했죠. 20. 그러므로 대략 한 17 정도로 간격을 띄워가지고 여기다 선을 하나 거줄게요. 그러면 5엔터 3엔터 하셔가지고 왼쪽 요선 있죠? 요선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좀 해주세요. 이런식으로 이렇게 3mm 정도 간격을 띄워주시고, 그 다음 트림을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나사선이 났다는 거예요. 여기가 나사부 길이 17mm. 그리고 여기 못따기 한 부분도 이렇게 선을 하나 거주세요.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, 그리고 여기도 좀 정리 좀 해야겠네. 트림으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또 마무리 해주시고, 선 정리를 좀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여기 여기를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되죠. 여기를 살짝 위로 올려서 그려주시고, 얘는 대칭 복사하시면 돼요. 반대쪽은 각도는 몇 도냐면 180에서 130도를 빼주면 돼요. 180에서 30도 빼주면 150도가 되죠. 그러면 라인 명령 이용하시고 엔터 끝점 클릭하시고 골뱅이 거리값을 한 5 정도 주시고 꺽쇠 각도는 150도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끝점 찍고 골뱅이 5 꺽쇠 150도 이렇게 대각선 그려주시면 되겠지.
다 됐으면 트림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. 그리고 얘를 대칭 복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인선바 시간에 이거 가공 프로그램 짤 건데 NC 프로그램 짤 거예요. 그때는 나사 그 Z값 있죠? Z값 길이를 이런 불완전 나사 같은 경우에는 Z값 길이를 이거 잠깐 보세요.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가로 있더라고요. 여기 기준이 아니에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짜시는 분이 있어요. 프로그램 짤 때 무조건 나사부 길이는 요 외형선 기준입니다. 여기 17mm만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. 걔는 여기 요렇게 대각선까지 포함시켜서 들어간 줄 알고 약간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불완전 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를 그린 거예요.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나사를 제대로 완성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볼트는요 길이별로 있기 때문에 얘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요 가운데 길이를 좀 늘려주세요. 무브로 해가지고 무브로 해서 얘를 이만큼 늘리신 다음에 늘리셔가지고 아유 저거는 얘는 카피할 필요 없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저것까지 할 필요 없으면 잘못했나. 무브로 하셔가지고 얘를 늘려요. 쭉 늘려주시고 임의대로 늘려주세요. 그 다음에 EX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을 늘려주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 볼트를 계속 활용해 쓸 수가 있어요. 뭐 늘리는 방법은 EX 기능 쓰시면 되고 EX 연장 기능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별로 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정면도에 활용되는 그 볼트 설계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. 얘는 40mm짜리고 얘는 20mm짜리 되죠. 그러니까 그래서 볼트 제도는요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늘렸습니다. 늘려서 그냥 그 길이에 맞춰서 조립하시면 돼요. 그러면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대충 그려가지고. 나중에는 제가 또 규격집에 있는 거 드릴 테니까 그거 따라 그리시면 볼트 다워져요. 제가 보기에는 이 머리가 좀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 조명 봤을 때 8mm 렌즈 볼트 대가리 11mm 정도 나와요. 그러면은 얼추 맞게 했는데 근데 머리가 좀 이제 커 보여서 8mm는 8mm 대가리 기장이 8mm는 8mm, 9mm, 10mm는 10mm 대략 정도 나와요. 오케이. 이거는 하여튼간 그 규격집 보고 다시 한번 조절하시자고요. 하여튼 좀 뭐 우리 경험자께서도 뭐 맞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으면 넘어가시면 되고 틀릴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볼트를 설계를 해주시고 1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상도 배웠잖아요. 그 오른쪽에 보시면 투상도 보이죠? 거기 바깥지름이 있고 골지름이 있는데 걔도 이제 그릴 줄 아셔야 돼요. 요 모양도 많이 나오거든요. 그 도면상에서 그래서 걔를 그리실 때는 이제 우리 전에 써먹었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선 XL 엔터 H 엔터 하시고 XL 엔터 H 엔터 하시고 이렇게 대충 모양을 이제 따와야겠죠? 수평선으로 요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적당한 간격으로 수직선을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리셔야겠네요. 아 잠깐만 수직 중심선단은 필요 안 해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리시면 돼요. 원은 뭐 값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표현해 줍니다.
원은 중심점을 잡고 임의점을 찍었어요. 그냥.